남편 잘 있냐? 네. 나 옛날에 막 회식하는 자리 이런 데서 한번 봤었는데 회사 사람들이랑 결혼 몇 년 차예요? 나 결혼한 것도 몰랐어. 8년 됐어요. 벌써? 어. 아니 남편을 어떻게 만난 거야? 남편은 그냥 지인의 지인이었어요. 소개팅도 아니고. 와. 초반에 사귀게 된 것도 저 스케줄 끝나고 이제 만나서 잠깐 데이트하고 남편이 집 앞에 데려다 줬는데 그냥 그렇게 차 안에 같이 있는 게 좋잖아요. 연애 때는 막 다음날 새벽에 나 막 2시간 자고 나가야 되는데 안 자도 돼 막 그냥 맞아. 그냥 차에서 이러고 맞아, 맞아. 별 얘기도 안 해. 그냥 있어 막 그냥 그렇게 지내야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다가 차 안에서 첫 키스를 했는데 남편은 그게 이제 우리가 1일이라고 생각한 거야. 오, 그럴 수 있지. 아, 넌 아닌데? 나는 그래. 그냥 키스는 키스야. 근데, 아~ 근데 남편은 사귄다고 생각한 거야. 아, 키스는 사귄 사람이라 해야지. 그럼. 아니, 그냥 좋아하는 관계니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느닷없는 관계랑 키스를 하는 건 아니니까. 내 입장에서 그냥 잘 맞고. 그치, 그러니까 그때부터 1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사귀는 일수가 둘이 달라. 어머. 처음엔 달랐었어요. 오. 그러다가 이제 합의를 한 거지. 결혼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니 사람들은 뭐가 온다면서요? 결혼 상대를 딱 만나면 난 그랬어. 아, 이 사람만 결혼하겠구나. 현희 씨, 있었어요. 현희 씨 네. 보고? 그게 무슨 느낌인지 난 몰라. 왜냐하면 결혼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나 잠깐만. 어? 결혼식 초대를 안 했나 네가? 아, 내 결혼식이요? 응. 결혼식을 안 했으니까. 어 진짜? 어쩐지. 그렇지, 왜, 안 했지? 내가 몰랐어. 왜요? 왜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왜? 결혼식을 가는 게 아니 그냥 왜 안 했어? 아, 안 했어요. 아니, 죄송해요. 아니야 그럼 다시 해요. 누나 올해 다시 해요. 그러면. 또 왜 안 했어? 같은 사람이랑? 같은 사람. 아니야 한 번 안 해봤으니까. 되게 많은 경우의 수를 봤잖아요. 누구의 결혼식도 가보고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의 결혼식을 다녀보는데 즐거워야 되는 날인데 되게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 걸 제가 좀 크게 봤나 봐요. 그래서 아 나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는 안 하고 싶다라는 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잘했어? 얘기를 나중에 이제 좀 때가 져서 남편이랑 했는데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하지 말자 그냥. 그냥 여행이나 갈래? 그래서 여행 가가지고 막 실컷 놀고. 그러니까. 이제 해변가 가서 여기 장소가 괜찮으니까 우리 내일 여기 와서 신혜미라도 찍자. 결혼식을 올리자. 낭만 있어. 그래서 삼각대 하나 갖고 갔어요. 그리고 어머. 옷도 뭐 새 옷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하얀색 하나씩 챙겨가자. 어머. 너 되게 낭만적이다. 낭만 그냥 있다. 하나씩 챙겨가가지고 그날 딱 사진 찍은 게 저희 이제 결혼 저희의 앨범인 거죠. 와. 그럼 프로포즈는 누가 한 거야? 프로포즈 둘 다 안 했어요. 응? 그게 뭐야? 왜 너무 휘뚜루마뚜루야? 아니야 우리도 프로포즈 없었어. 우리 다시 해. 나도 프로포즈 없었던 거 같은데? 서로 없었어요? 응. 있었어요? 아니, 프로포즈 있었나? 아니 뭐야 언니도 내가... 프로포즈 아니야 나 내가 생각하는 프로포즈는 있었어요. 뭐 뭔데? 내 통장 보여주면서 우와. 나 이만큼 있으니까 결 나 이만큼 있어 결혼하자. 근데 현이가 해줄까? 야 그거 갖고 아니 그거 내가 얼마 해줬는데 그거보다 일시백 눈알이 보이는 거 일시백 예봐라 그게 아니라 내가 보여준 건 내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니. 지금까지 그래도 허튼 짓 안 하고 열심히 모아온 흔적을 보여주고 싶은 게 정말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건 그냥 액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통장을 누구한테 나 이만큼 있다 라고 하는 건 내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아니 통장을 돈 넣었다가 보여주고 뺄 수도 있잖아. 언니 너무 티야. 아... 이 언니 너무 티야. 미안. 아니 누나 너무 한번 깨어졌어. 너무 완벽해서 좀 어떻게 너무 따뜻한 음식 먹다가 지금 너무 더럽히고 싶어요. 너무 깨끗해 지금. 아니 그래서 그거 해주는 게 전 최고의 프로포즈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되게 최고였어. 근데 현이가 일찍 뺄 줄만 세고 안 있어서 좀 그랬지만 알아서 순간 사람이면 세지. 고개가 이렇게까지 간 거 아니야. 많아갖고 내가 들은 프로포즈 중에 최고의 프로포즈인 것 같아.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프로포즈도 따로 없었고 그리고 혼인신고도 결혼하고 한 1년 있다가 했어. 그러니까 그걸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았는데 1년이 지나간 거야. 뭔지 알아요. 맞아. 그래서 야 우리 혼인신고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한 거야. 나는 방송 때 혼인신고 하루종일 가셔야 돼서 해버렸어 그냥. 아, 방송 때문에? 아 그러면 원래 하기 싫었던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할 생각이 없었어요? 나도 뭔가 예쁘게 차려입고 뭔가 가서 기념사진도 남기고
이러고 싶었는데 아니 우리 기념사진 왜 날려 남겨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요 누나 휴대폰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순이가 그런 걸 더 사진 막 이렇게 딸 같은 아들인 거야 난 재율이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어 감성파야 감성 아니 찍어놔야지 뭔가 기억이 남지 안 그래도 어제 저 준범이 50일 사진을 어제 찾으러 간 거예요 잊고 살다가 나도 2년 있다 찾으러 그러니까 야 근데... 나는 너네 거는 아예 찾지도 않았어 없어 누나 내가, 없다고? 왜냐면 내가 찍어놓고? 그... 그리고 첫째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게 손수건이야. 입 이렇게 한번 닦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디다 다 지저분해 보여. 어, 와. 어디다 놓을 수가 뭔지 없어. 알아, 뭔지 알지? 그래서 제일 깨끗한 것 같은 데다가 이렇게 살짝 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이쪽으로는 안 닦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자, 둘째 나왔어. 둘째는 어떻게 해? 둘째는 이렇게 아무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놔. 셋째 때 떨어졌어. 어, 이거 떨어졌네. 떨어진 걸 닦아주고? 떨어진 걸로 이렇게 해갖고. 아니, 손으로 닦아주고, 손으로. 그럼 아니면은 빠르라고 막, 괜찮아, 이거. 그러면 그러겠다. 애는 누구 닮았어? 애기요? 응. 애기 누구 닮은 것 같아요, 누나? 어머, 너무 이뻐. 아, 나 이 사진으로 봤다. 그래요? 현이하고 똑같이 난 정확히 반반인 것 같던데. 나 어디서 봤는지 알아? 어머, 아이고. 많이 컸죠? 지금 싫어 막 이래요. 어머, 어머, 어머. 엄마. 엄마. 생. 생. 일. 일. 축. 하. 해. 안 돼요. 아, 왜 안 돼요? 준범이는 장난기 진짜 많아 보이거든? 장난기 많아요. 그건 현이 닮은 것 같아. 장난기 원래 별로 안 좋은 건 다 와이프 닮았다 하고. 뭐라고? 장난기 많은 게 왜 안 좋아?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난을 한두 번 치는 게 아니라 세 번, 네 번, 막 다섯, 여섯 번이 되니까. 계속해. 계속 재밌으면. 끝까지예요, 정말. 다 똑같구나. 받아주다 짜증나잖아, 그래갖고. 아, 이제 그만하라고. 맞아요. 맞아, 맞아. 난 그냥 그래, 그만. 그러면 어, 그러고 안 해. 근데 현이는 그만이라는 소리를 안 해요. 끝까지 받아줘. 내가 위대하다고 생각한 게 야, 현이야, 너도 참 대단하다. 한 저는 원래 똑같은 말 두 번 듣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얘기하면 애한테 짜증 못 내지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현이는 다 일일이 다 댓글을 해준 거야. 그거 보고 와, 각자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도 참 이렇게 있겠구나. 그런 거 보이죠? 엄청 서로 진짜 되게 존중하는 맞아, 애틋한 거 같아. 제가 산후조리관리사를 또 땄어요. 오! 오, 야, 진짜 소름 끼친다, 진짜. 왜? 오, 아니, 그냥 대단하다. 따보고 싶더라고요, 뭔가. 그러면은 취업이 되죠, 관리를... 이제. 100일까지 취업이 되죠. 누나 애기 날 생각 있으면 전화 주세요. 어, 나 진짜 낳고 싶다. 문 닫았어. 진짜 아이를 진짜로. 관리할 수 있는 자격증이 네. 있는 거잖아. 네. 그래요. 지금이라... 진짜 희한하다. 따서, 따서. 아니, 너무 지금이라도 따보고 싶은 가가지고 애를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와, 대단하다. 부인도 다 해줬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현이 처음에 그... 전범살? 이렇게 손 대서 알았어. 맞아, 누나 진짜... 나, 아니, 네가 얘기하기 전에 이러는데 말을 못하고 있어. 심해서 제가 마사지 해줘가지고 진짜... 콸콸콸 마사지를? 콸콸콸. 네, 마사지 제가 해줘. 자기는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거 얼마나 힘든 건데. 그래갖고 우리 조리원에 나도 셋째는 조리원이 있었거든. 그전엔 조리원이 없었어. 집에서 했고. 근데 왜 할머니들이 해준다, 그거를? 맞아, 맞아, 맞아. 그죠? 네, 보통 맞아요. 이거를 잘 못해. 힘이 있어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 살살해도 뭐... 잘 전문가들이 하면 잘 나오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있더라고. 기술적으로 진짜 해줘야 되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초유, 초유. 네, 초유 해가지고 다 제가 해줬어요, 다. 해서. 그러니까 아, 왜냐면 와이프가 아파하니까 이거를 전몸살이 올까봐 우리도 아파했었어 나도 아팠어 아파해도 사실은 남편이 그렇게 막 그렇게까지 에너지를 안 쓰 그러니까 못 쓰잖아 사실은 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엄두도 모르고 엄두도 못 내지 근데 이걸 막 이렇게까지 해줘가지고 잘 근데 아깝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래서 한번 따보자 해서 따니까 또 따 와 현이도 정말 괜찮은 아이지만 진짜 결혼 근데 이거는 뭐 결혼을 현이가 뭐 잘했다 이런 것 따라 현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저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맞는 거 같아 자 한잔하자 이럴 때 한잔해야 돼 와 이래서 제이슨 제이슨 하는 거야 아유 아니야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보세요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